중에 오늘 볼 나무가 이 낙엽이 지는 게 대표적인 게 여섯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참나무, 육형제라고 하는데요. 이파리 끝에 이런 날카로운 끝에 하얀 투명한 털 같은 게 있으면 상술이에요. 이제 나중에 저쪽에 가면 시험 치는 곳이 있습니다. 도토리와 나무 이파리를 보시고 순서대로 상, 꿀, 떡, 신, 졸, 갈 이렇게 한번 쫙 배열을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근데 아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시간 짧게 드릴 테니까 네, 모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은 1분 드릴게요. 네. 자, 뒤에 있습니다. 네. 각자 지금 가셔서 네. 순서대로 해보세요. 아, 네. 자, 시작합니다. 준비 네. 시작! 10초경과 저는 여기 두 개 함께 똑같은 것만 있어요. 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끝! 됐어요? 아직 몇 초 남았죠? 40초 했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제일 쉬운 졸참나무 주세요. 졸참.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볼까요? 졸참이 총알이 아주 튼실하군요. 네. 두 분 다 맞추셨어요. 이야. 네. 너무 이제 100점. 자, 이번에는 좀 우리 떡이 먹고 싶으니까 떡 좀 싸게 떡갈나무 좀 가져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와. 지금 볼까요? 네. 거칠거칠한. 예. 이쪽 아직 떡갈이 모자랍니다. 네. 떡잎이 아, 네. 네. 그렇군요. 딱 붙어 있고.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털모자인 떡갈나무. 이야, 네. 잘하셨습니다. 아, 야. 제가 좀, 네. 오늘 어디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신발 깔창을 좀 깔아야 되거든요. 네. 깔창으로 쓸, 신갈이 왔습니다. 신갈. 신갈 주세요. 아직 모자랍니다. 한참 깔아야 됩니다.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아, 네. 네. 제일 비슷한 신갈을 데려오셨긴 해요. 네. 네. 신갈은 일단 각도가 털모자가 없는 네. 거 그리고 매끈하고 네. 신갈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신갈. 네. 이야. 자, 다음으로 우리 제일 기본이죠. 무기 좀 먹고 싶어요. 네. 상수리 와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상수리. 상수리. 오, 상수리. 상수리. 오. 오, 얘 상수리 아니. 얘 맞아요. 얘. 봅시다. 흩날려도 한 가지 녹색으로만 보이죠. 길쭉한 상수리. 네, 도토리도 맞고요. 네. 백가시도. 네. 와, 이것마저 맞추다니. 자, 그럼 우리 지붕이 좀 셉니다. 자, 우리 굴피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굴참. 굴참은 저는 없어요. 굴참이. 네. 오! 네. 아, 이쪽은 굴참을 네네네. 아예 없었군요, 네. 재료에.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굴참 맞습니다. 뒤에는 분백색 하얗고, 이렇게 도토리도 깍정이가 털모자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굴참까지.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거 있습니까? 네. 꿀. 만두. 아. 갈. 만두가 갈. 먹고 싶어요. 호빵이 먹고 싶어요. 싶어요. 네, 갈참 주세요. 오. 네, 네, 갈참. 오, 정말 만두 같군요. 맞습니다. 갈참. 이파리도 좀 길쭉하군요. 네, 맞습니다. 갈참까지. 좀. 우등생 인정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참나무 육형제 하셨는데 오늘 와서 하고 제일 좀 놀랐거나 감동받은 게 뭔지 소감하고 우리 저희 옆으로 또 새 소리로 가볼까 합니다. 어떠셨어요? 제일 감동받은 거 뭐? 저는 이렇게 도토리 나무하고 상수리나무 이 둘 이렇게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육형제가 있었다는 거는 오늘 처음 배웠고요. 알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징이 다양한 거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수피가 말랑말랑해가지고
굴핏집, 예, 네.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정말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지영 학생. 네, 저도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데 놀랐고요. 네. 또 한 가지 그 다람쥐랑 먹이 경쟁은 하지 말아야겠다. 아,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우리 또 상수리 목을 버릴 수가 없죠. 도토리 목 조금만 남기고 우리도 조금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참나무 육형제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 쪽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쪽으로 순간 이동합니다. 뛰어갑니다. 네. 뛰어오릅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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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날라오셨군요. 네. 여기에 날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리도 많이 들리죠? 네. 새들이. 예, 새들이 그죠? 많이 들려요. 여기는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 날라왔잖아요. 네. 여기가 새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나무들이 그런 나무가 많답니다. 즉 새들은 뭘 좋아하냐면 열매를 좋아하거든요. 네. 맛있는 열매들을 많이 달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자, 이곳에서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릴 나무는 우리 눈을 살짝 들어서 이래 보면 굉장히 우거져 있는 나무가 있죠. 네, 요 앞에도 있고 한데 이 나무는 모감주. 모감주. 네네네. 술 이름이 아니고 모감주 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네. 봄에는 노란 꽃이 많이 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열매가 다 맺혔어요. 열매 바닥에 보면 이렇게 네, 꽈리 있어요. 같은 게 꽈리 같은 그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고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꽈리처럼 생긴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는 상태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나무에 지금 이파리의 특징이 보면 이렇게 긴 이파리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죠? 아카시아 네. 잎처럼 네. 길게 나와 있는데 이 큰 줄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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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하나를 하나의 이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붙어 있는 작은 이파리를 소엽이라고 그러죠. 아, 소엽. 그래서 이게 네. 큰 하나의 이파리, 이게 큰 하나의 이파리죠. 좀 처음엔 이해하기가 힘든데.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파리에 소엽이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겹잎 또는 복엽. 복엽. 단엽이 아니고 예, 예. 복엽. 그래서 이런 상태의 복엽이 있고요. 또 이파리 복엽을 갖고 있는 소엽들이 보면 이렇게 거치라고 그러거든요. 가장자리에 있는 이게 톱니처럼 생겼는데 큰 톱니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톱니가 있어요. 큰 톱니가 이게 크게 있고 그 안에 작은 톱니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중 톱니, 이중 거치.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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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 아니고 크게 있고 그 큰 게들 보면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고요. 복엽이고 이게 바로 모감주 나무의 특징인데요. 제일 큰 특징이 이 모감주 나무에 그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이 열매예요. 열매가 마치 꽈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초록색이었다가 익으면서 이게 탁 터져요. 지금 벌어지려고 잎이 좀 벌어지고 있죠. 네. 네. 이거를 네, 괜찮아요. 이거를 하나 드릴게요. 자, 가져보시고요. 가져보시고 한번 살짝 벌려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까만 씨가 있어요. 까만 씨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오, 세 개 네. 또는 하나 두 개 하나 흘렸어요. 그 씨를 한번 살짝 빼보실래요? 씨가 좀 단단히 붙어 있죠. 네. 생각보다 까만 구슬 같죠.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예전에 스님들이 염주를 만드셨대요. 이래가지고 뒤꿰 가지고 예, 염주로 만들어서 쓰기도 엄청 단단하죠. 예. 그런 예, 스님들의 또 소중한 물품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비누 성분이 있어서요. 아~ 이거를 물에 넣어서 빨래할 때도 쓰고 이랬대요. 아~ 나중에 우리
이걸 가지고 비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물에다 넣어서 막 흔들면 비누가 될 수, 거품이 나고 급할 때 산에서 빨래할 때 모감주 나무 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꽈리 같은 네, 요거 이제 좀 모읍시다. 모아서 네, 호주머니에 좀 넣었다가 나중에 비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생겼나? 생겼어요. 회장님, 이거 비누 거품이에요. 그쵸? 봤다. 계면 활성제로 이 안에 사포닌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모감주 나무. 이 모감주 나무는 그러면 우리 이 겹잎인데 지금 어긋나기를 할까요? 마주나기를 할까요? 어때요? 그러면 이파리가? 이게 어긋나기 같아요. 아, 마주나기. 이 이파리 소엽은 마주나기고 이 대에서 나오는 큰 잎은 어긋나기고.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이파리를 마주나기 어긋나기 할 때는 이 하나의 복엽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이파리로 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소엽들이 마주나건 이거는 안 치고요. 요거 복엽들이 어떻게 나는가가 결정을 해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어긋나기 어긋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마주나는 친구가 있고 어긋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엽을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마주나기인지 어긋나기인지에 따라서 나무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나무는 마지막에 열매가 다 떨어지고 꽃이 없으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중거치가 있고 어긋나기를 하고 있구나 이래서 모감주 나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파리들이 굉장히 크고요. 맞죠? 그리고 수피를 한번 볼까요? 수피. 수피는 어떤가요? 울퉁불퉁해요. 그냥 거친 수피죠. 일반적으로 갈라지는 그런 거친 수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감주 나무가 사실은 봄에 굉장히 예뻐서 나중에 내년에 봄에 노란 꽃이 피는 한 5월, 6월쯤 되면 아, 저게 모감주구나 하고 한번 또 놀랄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바닥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죠? 모감주 나무에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모감주 나무 열매 바닥에 있는 거 많이 주웠어요? 네. 많이 주웠어요. 주머니에 또 넣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옷 빨 때 한번 쓰고 이렇게 하세요. 좋게 마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감주 나무처럼 비슷한 나무인데 그 옆에 보면 복엽으로 되어 있는 나무가 또 있답니다. 그 나무 보러 옆으로 이동하실게요. 네. 가봅시다. 네. 지금 여기 이 나무는 멀구슬 나무예요. 멀구슬. 네. 처음 들어요. 처음 듣죠?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집집마다도 있고 가로수로도 많고 봄에 보라색으로 너무 예쁜 꽃이 피어요. 모르고 지나쳤지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슬 같은 열매가 맺혀요.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아까 우리가 봤던 모감주 나무 속에 있던 작은 열매보다는 한 10배쯤 큰, 그죠? 큰 콩만한 열매들이 이렇게 진주, 큰 진주, 한 10카라트 진주 정도 되는 이렇게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새들이 먹는 것 같은데요. 안에는 보면 굉장히 단단한 씨가 있어요. 그런 열매를 핵화라고 해요. 핵처럼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숭아 같은 거. 이것도 핵화예요. 그래서 그런 열매가 있고 이파리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열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예전에 집에서 어떤 용도로 썼냐면 집에 이게 살충 효과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집에 그 나프탈렌 대용으로 옷장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존벌레가 또 안 슬고. 존벌레 아세요? 세대가 달라서 우리는 알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또 살충제, 구충제 역할도 해서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복용해서 안에 있는 기생충도 없앤대요. 그치만 절대 이거 그냥 막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복용량이 또 어쩐지 모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도 먹었다고 하고요. 집안에 또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에 이걸 딱 넣어놓으면 그 파리 새끼들, 애기들, 유충들, 네, 예. 네, 그 유충들을 또 다 죽이는 역할도 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나무예요. 아주 필요한 나무예요. 네, 멀구슬, 구슬 나무. 그리고 요 안에 그 단단한 그 씨는 예전에 절에서 스님들이 또 이렇게 끼워서 염주로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고요. 이래 보면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요 안에서 그렇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쫙쫙 나면서 이파리가 나는데 아까하고 다른 점은 이런 이파리에서 소엽들이 또 복엽처럼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나기로.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마주나기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네네. 멀구슬은. 요 큰 이파리 하나, 여기도 큰 이파리 하나, 이런 복엽이에요. 겹잎. 네, 겹. 그럼 이 복엽은 어때요? 지금 마주나기입니까? 어긋나기입니까? 살짝 살짝 어긋나고 살짝 마중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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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여 있을 땐 잘 구분은 못 하지만 이거는 어긋나기라고 돼 있어요. 네. 살짝 살짝씩 어긋나죠? 네. 네. 그래서 어긋나기를 하고 있는 복엽이고 요 이파리는 아까 우리 봤던 그 모감주하고 비교해 보면 그 끝에 거치가 어때요? 아까 그건 이중거치였잖아요. 이건 한 번이고 아까 것처럼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어쨌든 매끈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위를 보시면 언뜻 보면 무슨 아카시나무 비슷하게 작은 잎들이 그죠? 쫙 있으면서 위를 더 위를 보면 빽빽하게 있으면서 열매가 보일 거예요. 열매. 열매 많이 맺혔어요. 멀구슬에 그 구슬들 많이 달려 있죠. 네. 이 구슬들이 이제 익겠죠. 네. 익으면은 까맣게 익으면서 새들이 많이 와서 먹는답니다. 예. 그래서 새들이 좋아하는 나무 멀구슬 나무. 네. 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 멀구슬 나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이래 살펴보세요. 이 꽃들이 봄에 하나하나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었어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쫙 피는 거를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걸 원통 꽃차례라 하거든요. 원추. 이렇게, 원형으로. 그런 식으로 폈던 꽃이에요. 예. 이렇게 피고 지금 열매로 맺혀 있고 복엽으로 돼 있고. 이게 바로 멀구슬 나무. 수피를 한번 볼까요? 수피는 약간 거칠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거칠진 않은 수피예요. 비교적 매끈한 수피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멀구슬 나무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봤고요. 네, 이런 다음에 산이나 이런 데 이 나무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가을 되면 이 파리가 낙엽지고 없으면 이런 열매를 보고 멀구슬 나무 우리 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또 열매 있는 나무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동합시다. 지금 만난 나무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봄에 너무 예쁘고요. 가을에 열매가 더 예쁘고요. 네,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나무예요. 이 나무는 이름은 팟배 나무라고 팟배 해요. 팟배 나무. 네, 열매가 지금 보이죠? 앞에 열매. 네. 이렇게. 네. 이게 꽃 팥처럼 생겼다고 파달. 비슷해요. 조금 있으면. 빨갛게 있거든요. 엄청 예쁘게. 그래서 꼭 파달이 달린 것 같아서 팥. 그리고 열매 맺히기 전에 봄에 하얀 꽃이 배꽃처럼 핀다고 그래서 팥배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팥배 나무는 이파리가 좀 보면 특징적이에요. 굉장히 이 이파리의 가로 이 나무 잎맥이라고 하죠.
뒤로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인맥이 굉장히 또렷하면서 그 사이사이가 아주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나무 잎을 저울룬, 저울에 급할 때는 얘로 갔다가 이제 팥배나무 이파리에 뭐 요거에 몇 개다 이런 식으로라도 쟀다고 합니다. 한 제 생각에는 한 간격이 한 2-3mm 정도, 3mm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규칙적이랍니다. 그래서 저울룬 나무라고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무의 이파리는 이렇게 보면 지금 어긋나기인가요? 마주나기인가요? 너무 끝부분은 모여나기 때문에 아주 끝부분 말고 살짝 밑에를 보세요. 이렇게. 어긋나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아주 정밀하게 보는 사람은 좀 곤혹스러워 해요. 이게 어긋나기 같기도 하고, 마주나기 같기도 하고. 근데 나무에는 이게 과학이 아니라서 뭐 조금의 변이는 다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어긋나기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요런, 어긋나기인가요? 저도 헷갈리네. 요런 데는 어긋나기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피는 어떤가요? 좀 매끈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 갈라지죠. 네네. 네. 그래서 매끈한 수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네. 새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긴 해요. 네, 배부를 것 같아요. 네. 요거 하나 살짝 따서, 한번 봅시다. 어우, 단단하긴 해요. 한번 보세요. 아이고, 단단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 예. 새들이 먹을 것 같네요. 네, 네. 잘 소화시킬 것 같네요. 아까 멀구슬보다는 좀 멀구슬은 사실 씨가 너무 커서 먹고 새가 화낼 것 같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익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팥배나무. 예, 팥배나무. 네, 팥배나무. 우리 봄에 또 꽃을 한번 보시고 깜짝 놀라시길 바라고. 네. 그 옆에 위에도 보면 얘도 팥배나무죠? 네. 거긴 팥의 열매가 조금 이보다 큰 것 같긴 해요. 네, 더 커 보여요. 네, 여기 뒤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여기 옆에 팥배나무들이에요. 이 나무 이파리를 눈에 자꾸 봐야 돼요. 네. 자꾸 보고 자세히 보고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만 아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감별할 때 멀리서 봐도 이 줄무늬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정말 선명하게 보이네요. 선명하게 규칙적으로. 보이죠. 규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처럼 썼다. 저울룬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된 팥배나무입니다. 네, 저 안쪽에 가면 또 다른 열매가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으로 들어갑시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나무는 떼죽나무예요. 떼죽나무. 네. 이 떼로 죽인다. 조금 살벌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보기와 다르죠. 네. 이 친구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뭘 가지고 죽이지? 뭐 왜 죽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떼죽나무의 비밀은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가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요. 눈을 살짝 들어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게 열매거든요. 이게 원래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쪽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있지요. 예, 여기 긴 끈이 특징이에요. 네. 여기 긴 끈. 끈에 이렇게 길쭉하게 끝에 새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 나오는 네, 이런 열매인데요. 이 떼죽나무의 이 열매 속에 얼고 에고사포닌 에고 고기가 에고 죽는다면 요거 에고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좀 열매를 갈아서 이 강이나 냇물에 딱 뻗뜨리면 고기들이 호흡 중추가 일시적으로 마취가 된대요. 그래서 고기들이 이렇게 떠요. 둥둥둥둥둥.
그때 가서 고기를 잡는 거죠. 때로 죽을 때. 근데 좀 지나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잔인한 것 같아도 일시마치기 때문에 예, 그렇고 그래서 이 떼죽나무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유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떼죽나무가 역시 우리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그 에고사포닌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누거품 만들어서 또 세탁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네. 우리 새한테는 먹이지만 또 사람들한테는 생활 속에서 유용하네요. 고기도 잡고 빨래도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나무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빨래하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 부가 설명하면 수피는 어때요? 매끈한 것 같아요. 매끈하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까맣게 또 때처럼 밀린다고도 합니다. 전혀 믿기지 않는데 자기 몸은 때로 못 밀면서 우리 세탁제로는 사용하세요 하는 약간 그런 나무예요. 지금 이파리를 이렇게 잠깐 보시면 약간 별 특징 없어요 사실. 특징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이파리예요. 근데 이제 이래 또 혹시 이거하고 비슷한 나무가 똑같은 저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쪽동백나무란 나무예요. 그거는 쪽동백나무? 쪽동백인데 기름도 짜서 만들고 제가 저기 창덕궁에 가서 그 나무를 보고 했었는데 너무 예뻐서 놀랬고 이렇게 달린 열매가 똑같거든요. 네. 쪽동백나무하고 혹시 열매만 보고 감별하기 위해서 이파리를 제가 살짝 본 쪽동백나무 이파리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긋나기를 하는 그죠? 그냥 일반적인 이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저런 예쁜 이렇게 줄줄이 예, 너무 귀여운 열매를 가지고 있는 떼죽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떼죽나무. 네, 떼밀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때로 죽는다 뭐 이런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저 열매를 하나 가지고 또 진짜 거품이 나는지 아까 우리 저쪽에서도 우리 모감주에서도 한번 했잖아요. 네. 떼죽이 더 효과가 있는지 우리 성능을 한번 또 비교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떼죽 가지고 우리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네, 꼼꼼합니다. 네. 자, 이제 뚜껑 닫고 한번 흔들어 보시죠. 오른쪽으로 흔들고 왼쪽으로 흔들고 우와 우와 어머 잠깐만요. 어머 이 거품 장난 아닙니다. 오, 이거 가져가서 빨리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야 우리 이제 오늘 여기에서 여러 나무를 봤어요.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서 열매들 받고 했는데 또 본인들이 느끼기에 또 깜짝 놀랐거나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었으면 네. 소감 한 말씀. 새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이 많은 새들이 어떤 열매를 먹고 사나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열매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런데 이걸 먹고 과연 잘 배설을 할까 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봄에 그 꽃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열매들을 보면서 봄에 정말 예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봄에도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유익한 그런 정말 귀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 이지영 학생님. 네, 열매들이 새들 먹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에 도움도 되고 약으로도 쓰이고 나무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꼭 유용해서라기보다 그냥 우리 옆에서 서 있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한테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삶에 또한 새로운 기쁨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나무학교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다른 나무를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닥터 이윤의 나무학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